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나마 달력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하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알 수 있죠.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24시간으로 요일마다 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누군가에겐 월화수목금금금이고 누군가에겐 월화수목금토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월요일이 가면 화요일이 오는 것처럼 금요일이 가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오게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법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하필 7일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왜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기 위해선 하늘을 봐야 했죠. 하늘을 보면 태양과 달을 볼 수 있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태양은 항성이고 달은 지구의 위성임을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태양과 달도 행성으로 취급했으며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들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천동설입니다. 이들은 7개의 행성이 지구를 돌면서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주기를 관측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죠. 가장 빨리 움직이는 행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고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행성은 지구와 가장 먼 행성이었습니다. 관측 결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순이었죠. 이것을 지금의 요일로 바꿔보면 월, 수, 금, 일, 화, 목, 토가 되지만 과거 사람들은 가장 먼 행성부터 가까운 행성 순으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순서를 곧바로 요일에 대입하지 않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뒤 1시간 단위로 이 순서를 대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첫 번째 시가 토시라면 두 번째 시는 목시, 세 번째 시는 화시, 네 번째 시는 일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4번째 시는 화시가 되죠. 1월 2일 첫 번째 시는 일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는 금시, 세 번째 시는 수시, 네 번째 시는 월시가 됩니다. 마지막 24번째 시는 수시입니다. 1월 3일 첫 번째 시는 월시부터 시작되고 1월 4일 첫 번째 시는 화시, 1월 5일 첫 번째 시는 수시가 됩니다. 이런 규칙을 적용하면 매일 첫 번째 시가 되는 시간은 토일월화수목금, 토일월화수목금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매일 첫 번째 시의 시간을 요일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토일월화수목금이라는 요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인 30일이나 31일은 7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고 1년인 365일 역시 7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달의 영향으로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됩니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를 조수 간만의 차 혹은 조석 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때를 살이라고 하고 수위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보름달과 금음달에 사리가 나타나고 상현달과 하현달에 조금이 나타납니다. 사리와 조금은 바다에 나가거나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달이 뜨는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리와 조금은 약 7일 간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을 7일로 했을 때 이들의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눈으로 보이는 행성이 7개였다는 점, 여러 종교의 예배일 때문에 일주일은 7일이 된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 토성이기 때문에 토일 월화수목금이 된다면 한 주의 시작은 토요일이 되어야 하지만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해 토요일로 끝나는데 이건 역시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로 불리고 있죠. 모든 국가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달력의 경우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면 혼란이 올 수 있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